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뭔가 시장이 이제 바닥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다가도 꼬꾸라지고 하다가도 꼬꾸라지고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제가 이전에 좀 강의에서도 좀 많이 말씀드렸고 네, 이전에 또 패턴, 시장의 급락 후 반등 패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급락했을 때 한 번에 V자 반등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죠? 네, 매물대에 대한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는 어쨌든 지금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반등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위치에서 횡보 후 반등할 수도 있고요. 한 템포 더 밀렸다가 반등할 수도 있고요. 한두 번 정도 다중바닥을 그린 후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반등장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물가 리스크가 국내 시장을 계속해서 누르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 반면에 호재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그동안에 강력했었던 그 봉쇄를 좀 해제하고 부양책을 시행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 경기와 국내 경기 그리고 중국의 상해 지수와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연동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상해 지수의 반등을 만든다면 국내 증시의 반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증시에는 위기와 기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수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시장이지만 너무 용기를 잃지 마시고 주식의 정석과 함께 훗날 반등장을 좀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장에 또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내려면 그만큼 공부가 필요하겠죠. 네, 그 공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많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 강의 또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본 게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네, 제 강의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쫙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강의도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이 강의의 이름이 뭐예요? 네, 주식의 정석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제가 최근에 이제 파이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주식의 정석 강의는 완강이 됐죠? 네, 100강으로 완강이 됐습니다. 완강이 됐고 이 파이널에서는 제가 뭘 한다 그랬죠? 네, 이 100강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내용을 요약해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파이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의는 파이널 요약 강의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 100강짜리 주식의 정석 강의를 네, 보셔야 됩니다. 네, 그걸 보신 다음에 요약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처음 보신 분들도 뭐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처음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3강입니다. 네, 주식의 정석 파이널 요약 강의 3강입니다. 추세의 이해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요약 강의 1강, 2강, 그리고 3강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 네. 절대적으로 주식을 했을 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다뤘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술적 분석, 다른 기본적 분석 다 차치하더라도 최근에 말씀드린 건 1, 2, 3강, 뭐 캔들에 대한 이해,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추세, 요 부분까지는 잡고 가셔야 됩니다. 네, 요 기본을 알아야 향후 더 향상된 실력을 쌓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인 네, 추세의 이해입니다. 추세. 이 주식시장에는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추세에 반하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도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해라. 그죠? 네,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해야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가 무엇인지, 이 추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추세를 통해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볼게요.
추세란 뭘까요? 정의부터 항상 내리죠. 자, 추세, 사전적 정의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어떤 세력이나 세력이 있는 사람을 따름, 이게 추세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 시장의 의류 트렌드는 뭐냐. 뭐 요즘에는 여름철이잖아요. 덥잖아요. 더우니까 아, 올 여름 색깔은 뭐예요? 네, 파란색이다. 뭐 파란색 옷이 잘 팔릴 거다. 뭐 파란색 티가 올 여름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든지 네, 국내 주요 부동산 가격의 추이가 어떻냐. 요즘에 부동산 가격은 어때요? 좀 혼란스럽죠, 그죠? 네, 일부 지역은 상승, 일부 지역은 하락, 일부 지역은 보합.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조금 회복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 뭔가 이제 추세가 없기는 한데 뭐 어쨌든 국내 주동산 가격의 추이는 어떠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추이 뭐 트렌드 추세 많이 듣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식시장에도 추세 즉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알고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하는 것은 수익률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추세,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주식시장의 트렌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지만 오늘은 기술적 분석으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 대해서만 볼 겁니다. 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개만 볼 거예요. 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뭐 횡보 추세도 있고 뭐 변동성 박스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네, 오늘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두 개만 볼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요 강의는 잡고 가시면 좋아요. 상승 추세란 뭘까요? 뭐, 뭐겠어요? 상상을 해보면 아, 올라가는 추세구나. 그렇죠? 네,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차트에서 최소 두 개 이상 저점 길이의 선이 이전 저점보다 높아질 때 이게 바로 상승 추세입니다. 최소 몇 개 이상의 저점이요? 네,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이니까 두 개만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고, 다섯 개도 되고, 뭐 열 개도 됩니다. 요 이제 저점끼리의 선이 연결되는 숫자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그게 이제 상승 추세를 앞으로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 이전 강의, 그러니까 주식의 정석 파이널 2강 지지와 저항의 이해에서 지지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상승 추세도 마찬가지. 상승 추세에서 두 개 이상의 저점끼리의 선이 이전 저점보다 높아질 때가 상승 추세인데 그 이어지는 저점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많으면 많을수록 상승 추세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건 앞으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반대로 하락 추세 180도 돌려서 생각하면 되겠죠. 차트에서 최소 두 개 이상의 고점끼리의 선이 이전 고점보다 낮아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와 정확히 반대가 되죠. 최소 몇 개요? 네,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이니까 역시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고, 다섯 개도 되고, 열 개도 되고, 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는 최소 조건이죠. 두 개 이상 고점끼리의 선이, 저점이 아니라 고점입니다. 고점끼리의 선이 이전 고점보다 높아질 때가 아니라 낮아질 때입니다. 이게 바로 하락 추세의 정의예요. 이렇게 이제 말로 보면 어려운데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한번 알고 가는 것도 네, 중요해요. 그래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정의는 이렇다. 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상승 추세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네, 주가예요, 주가. 주가. 물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딱딱딱딱 뭐 로봇처럼 움직이지는 않죠. 네, 하지만 요거는 제가 도식화한 겁니다. 조금 더 편하게 보시라고요. 이게 바로 상승 추세예요. 빨간색은 주가고 이 검은 선은 제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선 긋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 저점 두 개 이상이 연결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이 연결돼서 이전 저점보다 뒤에 있는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몇 개가 연결되어 있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 이상 연결돼야 되니까 네 개가 연결되어 있어도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전 저점보다 그 다음 저점이 계속 높아져야 돼요. 맞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네, 상승 추세입니다. 이 주가는 올라가는 추세다라는 거예요. 요 추세선을 긋지 않고 요 주가만 봤을 때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올라가는 건가 내려가는 건가? 뭔가 위아래 등락을 하는데. 근데 이 추세선을 그으면 아, 이게 상승 추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다면 매도해야 될까요? 보유해야 될까요? 보유해야 되죠.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굳이 잘 올라가는 걸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전 주식의 정석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은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보고, 꺾이는 걸 보고 대응해서 매도하는 것이다. 네, 머리 꼭대기에 팔 생각을 하지 말라. 머리 꼭대기를 찍고 어깨로 내려갈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주가를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 투자분들께서, 특히 주린이 분들께서 가장 빨리 하는 실수,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팔아서 수익을 확정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실수죠. 상승 추세를 알면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종목을 홀딩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상승 추세의 저점에서는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수급이 유입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이 위치에서는 지지력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왜 매수가 들어올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추세선에서 여기서 지지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전 강의 지지선과 저항선에 이어 활용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어떤 개념이었어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여기 지지선이 생기면 이 지지선에서는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상승 추세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세선의 하단에 좌우면 여기서 매수하는 힘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올 때 나도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나요? 그렇죠.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딛고 반등을 하기 때문에 요 위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좋다라는 거.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주가가 반등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봐야지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주철관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 검은 선이 추세선인데 제가 그은 겁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스스로 추세선을 그으셔야 돼요. 뭔가 차트가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세요. 네, 그럼 그게 바로 상승 추세가 됩니다. 자, 보면 이게 딱 봐도 주가가 뭔가 우상향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상승 추세선은 고점을 연결하는 거랬어요? 저점을 연결하는 거라 그랬어요? 저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고점을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락 추세는 고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고점끼리. 상승 추세는 저점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봤을 때 저점이 여기, 네,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에서 나와요.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으면은 아, 이 종목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 단타를 칠 게 아니라면 이런 위치에서 보유를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돼요? 보유를 해야죠. 왜?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으니까,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여기서는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무조건 올라가요? 네,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근데 반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어차피 100%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높은 확률에 더 베팅을 하는 것. 상승 가능성이 60%고 하락 가능성이 40%면 상승하는 쪽으로 베팅을 해야죠. 확률이 더 높은데. 그죠? 근데 공부를 하시면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말씀드렸죠. 100%는 없지만 끊임없이 100%에 가깝게 내 실력을 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주식 공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상승 추세로 넘어가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냥 저점끼리 연결하세요. 최소한 두 개 이상이 연결돼야 상승 추세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6개 정도? 네, 이렇게 해서 5개에서 6개 정도 지지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상승 추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승 추세에서는 종목을 매도하지 말고 네,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이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조비라는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다 일봉 차트인데요. 요 위치부터 보면 주가가 뭔가 윗꼬리도 달고 뭔가 등락을 많이 하는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서는 지지받고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조정 후에 요 위치에서 반등하고, 요 위치에서 반등하고, 요 위치에서 반등하고. 네, 요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입니다. 몇 개 이상이면 된다 그랬죠? 네, 두 개 이상이면 된다 그랬으니까 요것도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단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을 때 일단 한번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전략을 짜셔도 돼요. 근데 내가 단기 투자자가 아니고 한 중기 혹은 그 이상의 투자자라면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매도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그어드린 이 검은 선이 이탈될 때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상승 추세가 깨진 거니까 그때는 차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어쨌든 매도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매도하실 때 이게 수익이면 매도를 잘 하세요. 근데 손실이면 매도를 못 합니다. 근데 제가 주식의 정석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위치다. 특히 기술적 분석에서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상승 추세가 여기서 이탈되면 내 매수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상승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위치에서는 매도를 하고 그게 차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본절이든 상관없이 한번 끊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어쨌든 요게 이제 상승 추세입니다. 어렵지 않죠? 두 개 이상의 저점이 우상향을 보이면 돼요. 네, 그러면은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심플해요. 근데 이게 보기는 쉬운데 또 해보시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그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HTS의 선 긋기 기능을 이용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지와 저항도 그어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상승 추세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하락 추세 이런 선을 그어보셔야 됩니다. 그 선을 그어보셔야 추세가 보여요. 그 추세를 아셔야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할지 보유를 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추세선 긋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또 볼까요? 네, 키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네, 일봉상 상승 추세예요. 이 지지점이 있고요. 여기도 지지점이 있고요. 여기도 지지점이 있습니다. 뚜렷하게 세 개의 지지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상승 추세구나. 그럼 여기서 두 개의 점이 이어진다는 걸 알았으면 추세선을 긋고 이 위치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 내에서 주가가 밝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실적이 좋아서, 모멘텀이 좋아서, 차트상 어떤 기법, 뭐 보조지표, 제가 이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네, 상승 추세 하나만 가지고도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이제 쉬운 거부터 알아가셔야 그 다음에 다른 응용까지 씌우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추세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의 정석은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주식의 정석 파이널 요약 강의입니다. 제 이전 본 풀버전 강의는 1강부터 100강까지 완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 강의를 봐주신 다음에 요약 강의를 보시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렇다면 이전 강의 어떻게 볼 수 있냐?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셔서 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모든 강의 다 보기 좋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강하신 분들, 네, 공부 안에서 계속 손실을 보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많이 하시고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 추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아까 이제 차트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도식화를 해보겠습니다. 이 빨간 선이 뭐라 그랬어요? 주가입니다. 주가. 이 검은 선은 뭐예요? 추세선입니다. 지금 이 추세선은 상승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지지점이 두 개 이상이면 되는데 여기는 지지점이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지지점에서는 뭘 할 수 있다? 매수를 할 수 있다. 왜? 상승 추세 까지 네, 주가가 내려오면 여기서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 네, 경향. 과거에도 반등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등할 것이야 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위치에서도 매수가 가능하고 자 그러면 다음에는 매수 타임이 언제 생길까? 이 상승 추세선을 조금 더 연장시켰을 때 이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네, 여기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추세선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끝없이 이어져요. 계속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화면상 여기까지 그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선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주가가 여기를 맞고 여기서 이제 살짝 반등하는 흐름이 보이면 여기서도 뭘 할 수 있다? 네,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전략 심플합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상승 추세선까지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상승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을 매수했거나 가지고 있다면 단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 상승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한다. 이게 기본 전략이죠. 상승 추세가 깨진다는 건 뭐예요? 상승 추세가 깨진다는 건 요 추세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깨고 내려갔을 때 요게 상승 추세가 깨지는 거죠. 그럼 이 위치에서는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됩니까? 네, 매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추세선을 지지하면 보유 혹은 매수, 추세선을 지키지 못하고 깨고 주가가 내려가면 매도.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아까 상승 추세 봤으니까 이번에 하락 추세를 볼 건데요. 상승 추세를 180도 뒤집으면 하락 추세가 되겠죠. 하락 추세의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에 나서는 수급 이탈이 나타납니다. 수급 이탈. 수급 이탈은 네,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좋진 않죠. 판다는 거니까. 수급 이탈이 나타나면 팔아야겠죠. 이런 내용인데 보시면 이 빨간색이 주가입니다. 네, 주가가 꾸준하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위아래 등락은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주가가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하락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셔야 돼요. 고점과 고점을.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근데 여기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네, 누가 봐도 하락 추세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 안에 있는 종목은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왜 매매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요런 위치가 됐을 때는 한번 매도해 주시는 게 좋죠. 반등할 때 어디서 부딪히냐? 하락 추세 선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자, 하락 추세선 여기서도 밀렸고 여기서도 밀렸고 여기서도 밀렸어요. 그럼 여기서도 밀릴 거야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겠죠. 그럼 이 위치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매도가 나올 겁니다.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는 매도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 이따가 다룰 건데. 그렇게 되면 추세 전환이라서 신규 매수도 가능해요. 근데 하락 추세 내에 있다면 어쨌든 이 위치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위치에서 맞고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하락 추세는 상승 추세와 정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한양증권이라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시면은 쭉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는 하락 추세 선을 그어봅니다. 어떻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점 몇 개 선이 나오냐면 하나, 두 개, 그러면 세 개, 네 개, 한 다섯 개 정도가 나와요. 다섯 개 정도의 고점 선. 그럼 요 위치에서는 매도가 나오니까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요 위치에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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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를 해주시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벗겨내지 못했어요. 하락 추세를 벗겨낸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주가가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락 추세 위로 주가가 뚫고 올라갈 때. 그러면 추세 전환입니다. 그때부터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보유하고 있어도 홀딩하거나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의 주가는 어때요? 하락하는 추세 밑에 있어요, 밑에. 그때는 공략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차트도 한번 볼게요. 네, DB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좋은 종목이죠. 자, 봤을 때 이제 주가가 여기 꼭지점이 있고 네, 여기도 꼭지점, 여기도 꼭지점, 여기도 이제 부딪히려고 하네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아, 이게 떨어지는 추세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좀 준비를 할 필요는 있어요. 왜? 주가가 하락 추세선 아래에 있는데 하락 추세선 근처까지 왔죠. 그럼 여기서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뚫고 올라갈 가능성보다 높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조금 더 높은 가능성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도 있죠. 무조건 그럼 여기서 매도하냐? 아니요. 매도 준비를 합니다. 매도 준비를 하고 요 선을 맞고 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는 매도하셔야 되고. 그런데 혹시 이게 뚫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적지만. 그럼 뚫고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매물 소화로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보유하고 계시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그냥 보유하셔도 상관없고. 요거는 이제 이따 배울 추세의 전환이에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내에 주가가 있으면 신규 매수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포인트에서 뭐 이런 포인트나 이런 포인트에서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도 매도 준비는 해주셔야겠죠. 맞고 떨어지면 매도하셔야겠죠. 혹시 맞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보유하시거나 추매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네, 한화라는 종목입니다. 누가 봐도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슬슬슬슬 오른쪽으로 우하향하는, 밀리는 차트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와 뭐를 연결해요? 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합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두 개 이상 연결이 되면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그죠? 여기도 있고, 뭐, 요런 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죠? 최소한 한 다섯 개 정도는 고점에서 부딪히는 선이 있으니까 네, 누가 봐도 하락 추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위치에서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직도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이 하락 추세가 언제 풀립니까? 이 주가가 이 검은 선 위로 올라올 때 하락 추세가 풀려요. 그게 바로 추세의 전환입니다. 하락 추세가 추세에 전환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락 추세인데 추세가 전환됐다는 건 상승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보유하거나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추세가 전환됐다는 건 상승에서 전환됐으면 하락이겠죠. 그죠? 상승에서 전환됐는데 상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하락 전환되면 그때는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승 추세의 전략과 180도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주식의 정석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모든 이제 매매는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똑같이 이제 반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빨간색은 주가, 검정색은 추세선. 지금 이 추세는 우하향 추세,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선을 그어보면 선이 닿는 데가 하나, 둘, 넷, 셋, 네 개니까. 그죠? 이 선이 닿는 구간에서는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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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매도, 매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맞고 떨어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도를 해주셔야지 부딪혔을 때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돌파하면 그땐 보유. 보유. 아니면 뭐 추가 매수, 뭐 신규 매수 다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네, 추세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위치에서는 왜 매도가 나올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제 강의는 항상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 이제 지난 강의에서 했던 내용과 사실 똑같습니다.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부분에서 항상 주가가 꺾이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이건 지나간 차트니까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차트를 나만 봅니까? 아니죠. 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공짜로. 네, HTS 가입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차트 볼 수 있습니다. 10원 한 장 안 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겠지라고 의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과거에 그려왔으니까. 과거에 그려왔으니까. 날이 흐리면 비가 온다. 이건 뭐예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날이 흐리면 일단 우산을 가져나가 볼 수 있는 거죠. 왜? 비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위치도 똑같아요. 이 위치도 과거에 이 검은 선만 부딪히면 아유 항상 떨어졌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서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기술적 분석은 제가 뭐라 그랬죠? 네, 기술적 분석은 하나부터 열까지 뭐라고요? 심리입니다. 심리. 투자 심리예요. 투자 심리가 없다면 기술적 분석도 없어요. 근데 100%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주식 매매를 하는 이상은 이 심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야겠죠. 네, 휩쓸리면 안 됩니다. 네, 휩쓸리면 안 되고요. 역이용을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볼 부분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심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는 일단 이해를 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볼 건 뭐냐? 아까 예고 드렸던 추세의 전환입니다. 추세의 전환.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거나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때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변곡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추세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경우 혹은 기존의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경우 이게 뭐다? 추세의 전환입니다. 근데 먼저 기존의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추세 전환으로 주가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건데, 자 보시면 이게 뭐예요? 뭐죠 이게? 추세입니다. 무슨 추세죠? 상승 추세입니다. 아까 배웠던 내용이죠. 지지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두 개 이상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바로 상승 추세구나 알 수 있어요. 요 위치에서는 매수 매수가 가능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상승 추세라는 게 언제나 영원하진 않습니다.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주가를 보시면 요런 흐름이에요. 주가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는 원래 반등을 했어야 돼요.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하지만 지지하지 못하고 깨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상승 추세로서의 의미는 다 없어져요. 지금부터는 하락 추세로 바뀐 거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염두하고 이 위치에서는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그 상승 추세선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경향을 이용하는 것이 상승 추세를 이용한 매매인데 이 상승 추세의 지지선이 지지되지 못하고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더 이상 상승 추세가 아니죠. 오히려 지금부터는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깨지는 위치에서는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깨지 않고 을의 예상한 대로 이렇게 그냥 반등을 했다면 그건 이제 보유를 해야죠. 보유하다고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하지 못하고 깨고 내려갔다면 이때부터는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요걸 이제 한번 깨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은 지금까지는 지지선이었어요. 지지선.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 지지선이었는데 깨는 순간 이 선은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했을 때 이 검은 선에 맞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기술적 분석에서. 자, 여기까지는 지지였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여기서 반등, 반등, 지지였어요. 근데 이 이후부터는 저항입니다.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또 반등한다고 해도 여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내용은 제 이전 강의, 바로 직전 강의는 지지와 저항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지선이 있을 때 주가가 여기서 지지 지지 받다가 깨고 내려가면 이게 저항 저항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지지였지만 깨는 순간 저항으로 바뀐다. 상승 추세도 똑같아요. 상승 추세도 깨지는 순간 저항으로 바뀝니다. 요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쨌든 깨지는 시점에서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죠. 깨지는 시점에 매도를 못했으면 요 반등을 이용해서 요 위치에서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죠. 왜? 저항이니까. 저항에서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니까.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세아라는 종목인데요. 일봉입니다. 이건 무슨 추세죠? 상승 추세입니다. 지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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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점. 그러니까 지지점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단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에는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쭉 가져가는 겁니다. 쭉 가져가는 건데 쭉 가져가면서 이 지지점에선 매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깨졌어요. 뭐가 깨졌어요? 상승 추세가 깨졌어요. 상승 추세가 깨졌으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 보유하고 있어도 매도 혹은 뭐 최소한 이제 비중 축소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깨지는 순간 시장의 투자 심리가 무너지죠. 왜 무너질까? 지지와 저항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다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예상대로 다 반등을 해요. 이건 뭐예요? 일반적인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여기서도 원래 반등을 하고 올라갔어야 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잖아요. 이럴 때 이 위치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가가 내려왔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 위치에서 매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왜 매수를 할까요?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가 반등한다는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밀렸다는 건 뭐죠? 매도를 하는 사람이 매수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여기는 매도가 나올 위치가 아닌데 매도가 나왔네?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에 악재가 나왔든 뭔가 대량 수급 이탈이 나왔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이슈가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이. 그러면 일단 추세는 무너집니다. 왜? 우리가 믿어왔던 이 상승은 이어질 거야 하고 믿어왔던 그 믿음을 여기부터 깨버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하락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깨질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리를 항상 이해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경롱이라는 종목인데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잖아요.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합니다. 요 지지점, 지지점, 지지점 형성돼서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해볼까? 그렇죠. 매수를 해볼 수 있죠.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상승 추세 그 선에 주가가 오면 맞고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경향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깨고 내려갔으면 이 위치에서 매도를 해주셔야죠. 여기서 매도 안 하면 주가 여기까지 떨어져요. 여기서 매도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 위치에서 매수했어도 여기서 매도하면 별로 손실 아니에요. 마이너스 3%, 5% 끊어낼 수 있죠. 하지만 여기까지 떨어지면 손실이 15%, 20% 커집니다. 여기서 혹시 더 떨어지면 30%, 40% 더 커져요. 매도 영영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추세가 깨질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내가 이 종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뭐 단기 차트 움직임 나는 휘둘리지 않아. 난 무조건 오랫동안 가져갈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술적 분석 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상승 추세를 깼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종목 볼게요. SGC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상승 추세를 타고 가죠. 상승 추세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반등을 기대하고 이런 상승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여기서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상승 추세가 깨지는 순간 상승 추세는 하락 추세로 바뀐다. 이 검은 선이 여기까지는 지지를 보여주는 고마운 선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저항이 되는 나쁜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가가 반등할 때 부딪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 주가를 밟고 올라가다가 여길 깨면 그때부터는 여기를 저항으로 받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패턴이 진짜 많이 나와요. 실제로 차트를 그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일봉을 주로 보시니까 일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추세선은 월봉, 주봉, 분봉까지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만 알아두시면.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상승 추세 내에 있을 땐 매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해서 이거 먹고 다 먹으면 됩니다. 다 먹으면 되는데 이 위치에서도 누군가 매수했겠죠. 그런데 떨어졌다는 건 매도하는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변수가 생긴 거죠. 변수가 생겼으면 대응을 해야죠. 상승 추세가 깨지면 매도를 한다. 이 위치에서는 뭐예요? 네, 매도를 해준다. 이게 이제 추세의 전환을 활용한 기본적인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두 개만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분명히 말씀드렸고 추세의 전환,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겁니다. 뭘 볼 거냐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까지 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거예요. 자, 오늘 제 강의 내용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1강부터 100강까지의 내용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저희 주식의 정석 내용들 1강부터 100강까지 풀강의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파이널 3강까지죠. 1강부터 3강까지 내용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는 무궁무진해요. 제가 이제 하지 않은 기초 강의가 없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오시면 공부하실 자료는 제가 끊임없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추세의 전환 봤어요. 뭐가 뭘로 전환된 거예요? 이거는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거죠. 그러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도 있겠죠? 그것도 봐야겠죠. 자, 추세의 전환입니다. 기존의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경우 혹은 기존의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경우인데 아까 이제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건 봤으니까 지금은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걸 볼게요. 추세의 전환으로 주가의 흐름이 바뀐다. 뭐 아까랑은 똑같아요. 자, 이건 무슨 추세죠? 아까 배웠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하락 추세는 고점끼리 연결한다 그랬죠? 고점 두 개 이상 연결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되고 있으니까 아, 누가 봐도 하락 추세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뚫고 올라갔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하락 추세도 똑같아요.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걸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매도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매수한 사람은 더 많았다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세력 수급이 들어왔거나 호재가 나왔거나 낙폭과대 인식이 생겼거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큰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추세의 흐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전까지 이 선은 나쁜 선이었으나 지금부터는 좋은 선, 하락해도 지지가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선이 돼버립니다. 신기하죠?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던 2강의 지지와 저항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같은 내용입니다. 요 추세의 전환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매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눌릴 때 요 위치에서 기가 막히게 또 신기하게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는 이게 이제 저항이니까 주가가 올라올 때 계속 주가를 못 올라가게 누르는 힘으로 작용했잖아요. 근데 이게 뚫리는 순간부터는 이게 지지를 하는 힘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런 타이밍 혹은 뭐 요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요게 연장되면 이제 N자형 패턴으로 쫙 갈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제 패턴 강의를 또 공부하게 되면 또 이전 강의는 다 있지만 파이널에서는 아직 패턴을 안 다뤘으니까요. 그래서 추세가 전환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힘의 변화, 변곡점이다.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이 변곡점을 정말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변곡점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죠. 제가 어떤 예를 많이 들었냐면 시소에 많이 이제 빗대서 변곡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시소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해볼 때요. 무게가 똑같으면 균형을 이루겠죠. 근데 여기에 단 1kg만 네, 더해지면 시소는 이쪽으로 훅 기울고 훅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변곡점이죠. 힘의 균형이 팽팽한데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쪽으로 확 튑니다. 그럼 이게 주가의 급등이나 급락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 물론 이제 요게가 이제 변곡점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으로 들어맞지는 않지만 뭐 대략적으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락의 힘이 상승으로 바뀌는 초입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구간이니까 그때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롯데칠성 우선주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네, 누가 봐도 하락 추세죠. 네, 하락 추세에서 고점. 네, V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아, 요 위치에서 지금 매수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위로 돌파할 때는 매수해도 되는데 지금 요 위치에서는 아직 하락 추세를 벗겨내지 못했어요. 이 검은선 밑에 있잖아요, 주가가. 위로 못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보시면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봉이 보입니다. 여기서 매도가 없으니까 매수로 올라왔다 했어요? 아니죠. 매도가 많았지만 매수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매도하신 분 좀 억울하겠죠? 그죠? 네, 어쨌든 주가가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한 번에 이제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그래서 하락 추세가 뭘로 바뀌었냐면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가 하락 추세 내에 있어서 맞고 떨어지도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요 구간에서 이제 맞고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어쨌든 하락 추세에 있는데 주가가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으니까 신규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사례를 한번 볼 텐데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봉이죠? 네, 일봉입니다. 일봉상 우하향 기조를 계속해서 이제 보이고 있어요. 네, 일봉상 우하향 기조입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네, 부딪히고 여기서 부딪히고 여기서 네, 부딪히고 여기서 부딪히고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주가. 여기서 돌파를 시도했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네, 밀렸습니다. 이전에 그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 그 돌파를 보통 종가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물론 주식에 이제 100%는 없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딱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기초 강의에서는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주가의 돌파나 이탈은 종가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긴 합니다. 장중에 어떠한 특수한 이벤트 혹은 시장의 급등, 급락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용어라고 말하냐면 휩소라고 표현을 해요. 직역하면 이제 속임수라는 겁니다. 시장이라든지 여러 거시적인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약간 뭔가 흐름을 벗어났을 때 그거 이제 휩소다. 그래서 이런 휩소를 피하려면 종가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요 개념까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기초 강의 내용에 또 집중을 해보면 근데 고점을 그 찍고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우하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고점에 맞는 가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위치에서 여기가 최근 주가잖아요. 이 위치에서 지금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하락 추세를 아직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야, 네, 뚫고 올라가야 매수를 합니다. 뚫고 올라갈 거야 라고 매수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네, 주식은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매수도 마찬가지, 매도도 마찬가지. 만약에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와, 이거 엄청 올랐다. 뭐 한 10배 올랐다고 생각해 볼게요. 10배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니까 매도해야지. 아닙니다. 20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아요. 여기서 꺾이는 걸 보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할 거를 더 낮게 매도했네. 아깝다. 아깝긴 하죠.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으면 더 좋으니까. 근데 이 위치에서는 이게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요. 나중에 가야 이게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걸 확인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머리 꼭대기에서 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리 꼭대기에서는 매도 못합니다. 반대로 이제 발바닥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만 원 하던 종목이 뭐 한 천 원까지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90% 떨어졌습니다. 딱 봤을 때 엄청 떨어졌다. 지금부터는 반등하겠구나 라고 해서 덥석 사면 안 되죠. 마이너스 95%, 99%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뭘 확인하라고 했어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매수했으면 더 싸게 사는데 더 비싸게 사네요? 네, 더 비싸게 사야 됩니다. 원래 발바닥에서는 못 사요. 무릎에서 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주식의 격언,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요거는 절대적으로 기억하세요. 욕심 많이 부리면 절대로 못 먹습니다. 조금 더 비싸게 사도 괜찮아요. 왜? 더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네, 조금 더 싸게 매도해도 괜찮아요. 더 올라갈 수 있어서 내가 보유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복귀는 하시되 후회는 하지 말자. 제가 이전에 그 주식의 정석 풀강의에서 그 후회와 복귀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거 이제 주린이분들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지나간 일을 후회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복귀하고 내가 다음번에 이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다잡으면 그거는 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코스모학이 여기서 뚫렸어요. 그죠? 네, 하락 추세가 뚫립니다.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보셔도 좋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주가가 후후욱 하면서 팍 올라갑니다. 그죠?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순간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 뭐 급등이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상승으로 이게 완만히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하락 추세가 바뀔 때는 매수를 해볼 수 있죠. 도식화하면 이렇게 주가가 맞고 떨어지다가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갈 때 주가가 확 가거나 뭐 한번 눌렸다 가거나 어쨌든 이걸 돌파하는 순간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변곡점. 변곡점은 언제나 매매 포인트가 됩니다. 매수나 매도 포인트. 근데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변곡점에서는 매도가 되는 거죠. 매도 포인트.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변곡점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바뀌는 추세의 전환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이걸 통해서 매매 활용하실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일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주봉, 월봉, 분봉에도 모두 다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 네, 요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뭐 요런 식이죠. 네, 매매 전략입니다.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는 매수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하락 추세니까 여기서는 매도입니다. 그죠?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요 부분이 뚫고 올라가지면 이때는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선은 더 이상 저항선이 아닙니다. 떨어졌을 때 지지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말 지겨운 저항선. 네, 저항은이란 말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주가가 맞고 떨어진다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별로 이제 인식이 안 좋은 선이었는데 요 뚫림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부터는 지지를 해주는 고마운 선. 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추세잖아요. 추세. 그러니까 추세를 이제 아셔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추세를 알고 그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 요 부분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의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건 네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 상승 추세. 두 번째, 하락 추세. 세 번째, 추세의 전환인데 상승 추세의 하락 추세 전환. 네 번째,
역시 추세의 전환인데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전환. 네 가지예요. 어차피 이제 추세라는 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추세가 이어지면 상승 추세 내에서는 계속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상승 추세가 깨지는 순간부터는 매도를 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하락 추세 안에 있다면 앞으로도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순간에서는 욕심을 부리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매매 패턴을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추세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추세 이해 강의였습니다. 주식 해석 파이널 3강이었고요. 지금 강의는 요약 강의예요. 그러니까 저의 풀버전 강의 1강부터 100강까지의 기본 강의가 있습니다. 공부하실 자료 무궁무진합니다. 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추세 강의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주식의 정석 파이널 요약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